따끔. 준혁아, 아침 먹고 병원에 갔다 오자. 엄마, 난 준혁이가 아니에요. 난 사자예요. 사자는 병원에 안 가요.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. 사자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. 그래야 병이 빨리 낫지.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자. 엄마, 난 사자가 아니에요. 난 돼지예요. 너무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을걸요? 그럼 형옷 입고 가자. 어서 나와라. 이러다 늦겠어. 난 늦을 수밖에 없어요. 난 거북이거든요. 걱정 마. 우린 버스 타고 갈 거야. 준혁아,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자. 난 준혁이가 아니라 카멜레온인데요. 오준혁 어린이, 들어오세요. 난 오준혁 어린이 아니에요. 다람쥐라고요. 어디 보자. 우리 준혁이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되겠구나. 난 준혁이가 아니라니까요. 악어라고요. 악어는 딱딱해서 주사 못 맞아요. 아, 따끔. 어? 별로 아프지 않네. 와, 우리 악어 정말 대단해. 나 악어 아닌데요. 난 씩씩한 오준혁이에요.